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17일자 여러분들과 이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빠진 이후에 저점을 형성해가고 있던 가운데 이렇게 확실하게 저점 5만원대를 깨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저점을 이탈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에코앤드림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에코앤드림이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오늘 이 매도 물량들 대부분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한번 매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꾸준히 일정 기간 동안 매도세가 나오고요.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보시게 된다면 4월 5일부터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에 특히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함께 매도세 터지면서 저점 라인에서 매도세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매 물량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더욱더 증폭되면서 이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전 저점인 이 5만원대 가장 강한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 앞으로 이 38,000원, 39,000원 이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작년에 이미 이렇게 지지를 강하게 받고 주가가 밑에서 올라올 때 주가가 반등할 시점에 강한 저항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이 38,500원까지 주가 내려오게 된다면 웬만하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지금부터 빠지게 되었을 때 내일 앞으로 이 38,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무작정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내일도 이 38,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 시장에 부각되지 않았던 악재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 큰 폭 하락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이 38,500원 지지를 받을 경우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38,500원 깨진다, 우선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웬만하면 이 38,500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8,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고점 6만원대 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수익이나 보합권까지 여러분들이 손실 줄이면서 매도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내일부터 주가가 38,500원 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우선 내일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지켜보면서 확실히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39,000원 부근에서 주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우선 낮추시고요. 이렇게 낮춘 평당가, 기본적으로 주가가 45,000원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줄 경우에는 45,000원 위인 이 5만원까지도 주가가 반등해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지지를 받은 시점부터는 이 박스권, 저점을 39,000원부터 고점을 5만원으로 형성하는 박스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추가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점 1차적으로 45,000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올라왔을 때는 5만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원래 비중까지 낮추면서 추가 매수한 비중만큼은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낮추시고 평당가를 낮추신 상태로 비중도 원래 비중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이런 대응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에코앤드림 박스권 횡보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다면 이 저점 라인,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당가 이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평당가를 계속해서 낮추시면서 최대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이 5만원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미국 전기차 업체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약세를 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진 상태인 만큼 아무래도 기대감 자체가 높아질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 횡보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투매 물량 나왔을 때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장대 음봉 만들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에코앤 드림 기업 자체에 대한 악재가 끼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라인만 확인을 하시고 저점에서부터 추가 매수해서 이 박스권 상단인 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라인 확인하는 게 주가가 내려온다고 단순히 저점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고요.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고 이런 거래 대금과 일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에코앤드림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에코앤드림 핵심적인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현 시점에 대한 대응 방향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도 함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응 방법 미리 확인해 두시고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어떤 재료들이 있고 이번 4월 말에 나올 주요 공시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에코앤드림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제가 유튜브 방송은 8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할 때 아무 때나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코앤드림 매매를 하시면서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와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의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 텐데 오늘 제가 장전 8시 55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17일 수요일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차트고요.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특히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상 최대 실적 기사를 내면서 주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 전량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매수하실 때 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단타 종목에 대해서 시가 매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장 전에 알려드리고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홀딩을 유지할 거고요. 내일 갭 상승이나 주가 추가적인 상승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알려드리지만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부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독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이 기업 자체가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와 수급에 대한 체크를 끝내고 지금 차트도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 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타점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도 타점을 잡는 것부터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단타와 스윙 타점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을 잡아가는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